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우 룸입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공격은 지상군을 활용해 러시아 영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서방 세계의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막고 있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얀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에도 자폭 드론을 활용한 공습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공망을 가동해 드론 10개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일부 드론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피해 오데사 등지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란이 러시아의 드론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방 세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2월 10일에 스바토베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스바토베에 입성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일부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스바토베 내 3km 지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코틀레리프카와 키슬리프카가 탈환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R66 고속도로에 따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르스를 통해 후방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민나 지역에서 반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크레민나에서 북서쪽으로 16km 지점과 18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동요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공세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동원병들입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 대한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하나하나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삥 돌아 북쪽에서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허나 바흐무트 곳곳에 설치된 요새에 의해 러시아군의 공격에 족족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프카에 대한 공격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모두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전쟁 분석가들은 이 전투가 너무나도 참혹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